자,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배울 거는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자바스크립트랑 언어에 대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여기 언어 수업에서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에 있는 걸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심도 있게 볼수 있어요. 제가 수업으로 짚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보시면 근데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이 수업을 다 완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함수지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전까지만 일단 보시면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 데는 뭐랄까요? 톱이랑 도끼, 못, 이런 것만으로 짓지는 못합니다. 예. 왜냐면 사람은 실수도 하고, 뭔가 거대한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거대하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도구이고, 아주 많은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도구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다 완주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뭔가 실제로 어떤 일을 착수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자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트레이닝은 그 정도 선에서 하시고 이제 실제로 걔를 사용해서 뭔가 실용적인 걸로 가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우리 수업도 그 정도까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만들다 보면 언제까지 조그만 것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점점 큰 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랄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부족함에 대한 어떤 인식을 에너지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 있죠. 객체지향, 함수지향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가시면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그게 진짜 공부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너무 언어 쪽에 몰입하지 마시고, 언어를 적당히 배우시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있고, 그 언어로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대상은 뭐냐? 웹브라우저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HTM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HTML. 그러면 이 대상은 웹브라우저만 있을 수 있냐?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채택하고 있는 플랫폼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앱엔진. 아니, 앱엔진이 아니죠. 구글 독스 같은 거 있죠. 예, 구글 문서도구. 구글 문서도구의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PHP의 대체제라고 할수 있는 PHP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이 경쟁 기술 중에 자바스크립트 된 기술이 있어요. 비교적 최근 기술인데 Node.js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아주 각광받고 있어요.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공통이에요. 공통.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는 거는 저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객체지향이니, 뭐 반복문이니, 조건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거 자바에 나옵니다. 그거 PHP에 나옵니다. 그거 또 어디에 뭐가 있어요? 루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나머지 언어를 배우는 데는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들어요. 예. 좀 다른 형태의 노력이 들수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게 이걸
그냥 익혀야 되는 거, 익혀야 되는. 문법만 달라지는 거니까, 뭐, 조건문 보면, 조건문이 뭔지는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문법을 익혀야 되니까 따분하죠. 예, 우리가 영단어 익히는 거, 따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하시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이거 끝도 없고 엄청 재미없습니다. 약간 그 실전적인 예제를 통해서 아,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고 가시면 돼요. 예, 그 이상의 거는 혼자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서브라임 텍스트 사용법을 하나만 더 익혀볼까요?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 쓰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기능은 여러분이 뭐 프로젝트 보통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든다. 그럼 그거 하나 프로젝트. 앱을 두개 만들었다. 그럼 프로젝트 두 개인 거예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일종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아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일 관리 같은 걸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그 폴더를 프로젝트에서 Add Folder to Projec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예, 그 부분을 그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여러분이 탐색기 열고 파일 열고 탐색기 열고 파일 열고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로 할 거니까 자, 됐죠? 그러면 한번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New 폴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밑에 이렇게 뭐가 떠요? 저기다가 폴더의 이름을 정해요. 뭘로 할까요? 저는 프로라고 할게요. 프로 1.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들이 있어서 이것들 말고 프로 1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프로 1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프로 1. 됐어요? 핑. 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예제 있죠? 그 조그만 사이트 만드는 예제 있었잖아요. 자, 제가 열어서 뭘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죠? 자, 이 코드를 카피해서 요 프로1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넣는데 자, 제가 갑자기 빨라졌죠? 자, 다시요. 자, 이 프로1이라는 저 폴더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파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파일은 여기 있는 프로1이라는 저 폴더에 만들어질 파일이에요. 그리고 붙여넣기. 그리고 Ctrl 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sample1.html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파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샘플 원 파일이 어디 파일이요? 파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됐으면 됐고요. 제가 그 본문에다가 이 소스 코드도 공유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저랑 똑같은 상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예제는 그냥 HTML, CSS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각각의 페이지들 간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하질 않았었어요. 이렇게 링크가 있긴 한데 지금 링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클릭하면 HTML 문서로 가고 여기 있는 CSS를 클릭하면 CSS 문서로 CSS를 설명하는 문서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페이지만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샘플 1.html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샘플 1.html이에요. 아직 안 열렸다고요? 어떤 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클릭하면 일로 가고, 클릭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실제로 사이트처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요거. 요거는, 요거의 태그를 HTML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로 연결하고, 요거는 CS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로 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HTML이라는 저 텍스트는 HTML이라는 텍스트는 요게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 얘 링크는 뭘로 걸 거냐면 파일 이름이 HTML.html 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CSS는 뭘로 걸것 같아요? CSS.html이겠죠? 그걸 해봅시다. KB. 일단 여기에 HTML이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예. 밑에는 CSS라는 이름을 정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그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HTML.html이죠? 즉, 현재 이 문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HTML.html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SS까지 했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요. New 파일. 그리고 이 파일은 HTML.html의 이름을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샘플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카피해서 이번에는 new 파일에서 css.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html.html과 css.html이 있고 이 각각의 파일은 서로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준 상태예요. 자, 그리고
CSS 파일을 열어서 CSS에 대한 설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쓰세요. 똑같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sample.html이 아니라 html.html을 열어볼게요. 뭐 똑같죠? 근데 이 상태에서 CSS 누르면 이제 CSS가 열리고, 그리고 HTML 누르면 HTML이 열리는 거죠. 예. 이 파일을 여러분이 그대로 웹서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게 웹사이트인 거예요. 그 웹사이트인 겁니다. 예. 근데 어때요? 파일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 파일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드는 거 쉽겠어요? 그리고 천 개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파일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링크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할 만해요? 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웹이 작았던 거예요. 그게 할 만해지는 순간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뭐 조만간에 배우게 될 서버 쪽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어때요? HTML이 웹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버 쪽 기술이 없었어요. 따로. 그냥 이거 그대로 올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걸 해볼 건데, 일단은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우리가 클릭하면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의 스킨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반전되도록 해볼 거예요. 클릭하면 배경이 검은색이 되고 텍스트가 흰색이 되고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버튼부터 만드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선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css.html에 뭐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뭐 지금 뭐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은 버튼은 대충 이 아티클 쪽에다 넣을게요. 아티클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버튼 태그가 뭐였어요? 그렇죠. 인풋입니다. 인풋 타입은 버튼이에요. 자, 이거 외우고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기억 안 나면 구글에서 버튼, HTML, 태그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거 머릿속에 막 기억하려고 막 몸부림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블랙으로 바뀌게 할 거니까 블랙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블랙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뭐죠? 아, 죄송합니다. value. 자, 여기 블랙이란 버튼이 생겼어요. 우리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한꺼번에 바뀌도록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블랙, 핑. 됐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나요? 예? 블랙을 안 바뀌어요? 왜요? 아, 요거 클릭이라고 하신 건 제가 실수한 거고, value로 바꿔주세요. value. 아, 그래서 클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클릭하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 다 있어요. 요거를 클릭했을 때 저기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온 클릭. 맞습니다. 이벤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클릭이 어디서 일어나요? 버튼에서 일어나죠. 버튼에서. 버튼에서 일어나니까 이 버튼에다가 온 클릭 속성을 쓰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클릭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경고창? 이런 걸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때 1페이지로 쫙 하고 1시간, 한 이틀 동안 코딩하고 그 이틀 뒤에 실행하면 100% 망합니다. 예, 하나 넣고 실행해보고 하나 넣고 실행해보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노자처럼 1페이지로 탁. 아,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아 얘가 이제 잘 들어가서 클릭하면 제가 되니까 여기에 얼럿을 지우고 다른 쓸만한 코드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디자인을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어떤 예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쁘게 하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맞아요. CSS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도대체 어떻게 예쁘게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없이 디자인이 바뀌는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상태는 배경도 흰색이고 텍스트는 검은색인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배경은 검은색, 텍스트는 흰색인 상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배경이 검은색이고 텍스트가 흰색인 상태로 우리가 CSS를 코드를 짜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흰색인 상태로 다시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흰색인 상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 흰색인 상태와 배경이 검은색인 상태가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이 body 있죠? 이 body의 class name으로 제가 만약에 black이라고 주면 background color가 검은색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black이 아니면 그냥 기존의 상태로 하는 거죠. 자,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세요? black이면 배경이 검은색. 얘가 없으면 배경이 그냥 흰색인 상태로 우리가 CSS를 짜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저 바디의 클래스 값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쟤만 바꿔줄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안갈수 있어요. 지금 얘기만으로는. 자, 우선 블랙인 상태에서 디자인을 바꿔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렸었을 법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얘기하면서 하죠. CSS 선택자의 문법에서 클래스는 앞에 뭐가 붙어요? 그쵸. 아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라면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자, 점 블랙이면 얘는 뭐죠? 클래스가 블랙인 엘리먼트들, 클래스가 블랙인 태그들을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블랙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어때요? 검은색이 됐죠? 이게 왜 됐는지 기억나세요? 자, 우리 이쪽에 총정리 겸으로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됐고요. 그리고 컬러 화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검은색인 거죠. 우리는 흰색으로 흰색 검은색을 왔다 갔다 전환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살펴보고 제가 실시간으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있죠? 저 코드를 제가 삭제해 볼게요. 뭐죠? 조준 실패예요? 자, 어때요? 흰색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클래스는 아이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 검은색 배경으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뭘로 했어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클래스 네임을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만 자바스크립트가 해줄 수 있으면 현재 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디자인을 클릭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조금 응용해서 어떤 걸할수 있냐?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만약에 밤이 됐다. 그러면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검은색 배경을 쓰게 하고, 낮이 되면 흰색 배경을 하게 하고,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속해서 그, 뭐죠? 기상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현재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걸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제가 지금 좀 복잡한 상태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ID 값을 여기다 주겠습니다. 저 body라는 저 태그에다가 ID 값을 줄게요. 그리고 ID, 클래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CSS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CSS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저 ID와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제어하려면 제어하려는 대상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선택할 때 선택의 대상을 ID, 클래스 또는 태그 네임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자, 그래서 제가 이 ID에다가 그냥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타겟이라고 줄게요. 우리가 제어하려는 대상은 제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저 body라는 태그의 클래스 네임을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이 뭐겠어요? body가 되는 거예요. body가. 자,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킵니다. 여기서 제가 코드를 직접 HTML 태그에다가 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방법 내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할 때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밑에 뭐가 뜨나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콘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해볼게요. 우리의 얼럿. 그리고 실행. 어때요? 파일에다가 직접 기술하지 않고도 경고창을 띄울 수가 있죠? 됐나요? 엔터. 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실행. 그 밑에 줄에 있는 undefine이라는 거 무시하세요. 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냥 해서 최종적으로 잘 되는 거 확인하면 그때 파일에다가 쓰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큐먼트. 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document.read
라이트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다른 거예요. 다큐멘트 점 get get이 뭐예요? 뭐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다는 뭐겠어요? 기부? set 씁니다, set. 정보를 가져올 때는 get을 쓰고 정보를 세팅할 땐 set을 써요. 자, get으로 시작합니다. 자, get element라고 나옵니다. element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태그랑 같은 말이에요. 태그. 태그를 다른 말로는 element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element. 그리고 by. by가 뭐예요? 예,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자, by id. 이건 뭐겠어요? get element. 태그를 가져오는데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져온다는 뜻이 되겠죠. 대충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아이디가 뭐예요? 타겟. 바로 그 타겟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밑에 뭐가 떠요? 이렇게 뭐가 뜨죠? 이거 열어보면 이 바디 밑에 있는 문서 전체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콘솔을 쓰는 이유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지금 한게 뭐예요? 타겟이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가져오는 명령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우리가 브라우저한테 야, 아이디 값이 타겟인 태그를 나한테 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리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거, 점, 다큐먼트,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이거 지금 무시하세요. 없는 거라고 치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남아요? get element by id가 남죠? 이거는 뭐의 문법이에요? 함수예요, 함수. 함수. 내장 함수입니다.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예요. 쟤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아니고, 웹브라우저의 함수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쟤는. 아, 그거는 헷갈리니까 일단 지금 한 얘기는 삭제.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걸 직접 다루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 함수가 리턴한 값을 변수에 담으면 사용하기가 좀더 편리해집니다. 자, 변수에 담아 보자고요. t라고 하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뭐 타겟의 약자 정도로 생각하세요. t 말고 s 써도 상관없어요. 예. 자, 저 변수입니다, 그냥. 혹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한줄한줄 실행해 보고 또 실행하면 뭐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예. 자, 엔터 치면 이제 t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뭐가 담겨 있냐? 얘가 담겨 있어요, 바디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킬 때 여러분이 한줄한줄 엔터 쳐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줄을 작성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엔터를 땅 쳐서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보류됩니다. 그리고 t. t에는 현재 뭐가 담겨 있어요? body 태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그 다음에 class name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요? 큰따옴표, 큰따옴표가 연속으로 나오면 빈 문자열이에요. 값이 없는 겁니다. 엔터. 어때요? 이해가 갈듯말 듯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점 뒤에 나온 이 클래스 네임은 도대체 뭐지? 얘는 함수도 아니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듣죠? 맞죠? 예. 그런 분들이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런 데서 딱 멈춰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맙시다. 예. 얘는 함수가 아니라 얘는 변수입니다. 내장 변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비슷하죠? 예. 앞에 있는 점, 뭐,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예. 자, 클래스 네임은 요거,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디 태그에 달려있는 클래스 값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자, 우리 구체적인 문법은 일단은 미뤄둡시다. 자, 블랙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의 값이 얘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블랙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그게 중요해요. 예, 구체적으로 점이 뭐고, 점 뒤에 클래스 네임은 도대체 뭔고, 이런 건 일단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를 콘솔에서 편리하게 실행을 시켜봤는데, 이걸로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게 동작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콘솔에 있는 이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요. 카피. 그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로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클래스 네임 할때 제가 요거 뭘 썼어요? 큰따옴표를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onClick이라는 이 속성의 값이 시작할 때 큰따옴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큰따옴표가 시작하면 속성의 값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쭉 가는 거죠. 쭉 가다가 어디까지 와요? 여기서 속성의 값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성의 값이 여기서 진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의도는? 아니죠. 우리의 의도는 속성의 값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바꿈도 전 없애버렸습니다. 줄바꿈이 없어도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세미콜론이 있으면 아, 새로운 명령의 시작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여러분이 생략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세미콜론을 생략했다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명령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항상 찍어주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실행. 아이고, 이거 그냥 신색이네.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 카피 붙여넣기. 그리고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화이트로 바꿉니다. 그럼 쟤 뭐겠어요? 클릭하면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없애주는 코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화이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이트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랙이 됩니다, 블랙.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바스크립트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에요. 뭐 자바니, 파이썬이니, 데이터베이스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무관해요. 걔들은 데이터 영역이에요. 데이터 영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동작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웹브라우저를 정확하게는 뭐 웹브라우저가 정확하죠. 프로그래밍적으로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어를 할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와 우리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 기능이 여러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문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논리에다가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방금 보셨던 어떤 태그의 클래스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이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또는 이 브라우저에서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가져올 때 사용했던 get element by ID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우리가 브라우저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제가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는 건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여기 있는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제이쿼리가 뭔지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볼 겁니다.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뭐냐? 일종의 모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모듈. 자, 우리가 지금 몇 개의 페이지가 있나요? 세 개인데, 지금 HTML, CSS만 놓고 보면 두 개죠.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css.html 파일을 수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html.html 파일에 수정이 되어 있나요?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안돼 있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힐 만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다 여러분이 하나를 고치면 1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100만군데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기능들은 그 중에 한 꼭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CSS 부분 있죠? 이 CSS가 각각의 css.html과 html.html에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얘가 이미 달라진 거예요. 그쵸? css.html과 html.html이 달라진 상태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CSS 코드만 별도의 CSS 파일로 만들고 그 별도의 CSS 파일을 각각의 HTML 페이지들이 로드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아까 우리가 함수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new 파일을 하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style.css. 자, 보통 CSS를 저장하는 CSS만을 담고 있는 전용 파일은 확장자로 CSS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style이라는 건 그냥 파일명이에요. 예, 다른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엔터. 자, 핑. 자, 그리고 최신 CSS 파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css.html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파일을 컷해서 얘를 style.css로 붙여 넣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아, CSS는 저런 거구나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기능들은 대부분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에요, 앞으로. 그걸 모르시면 계속 건 바이 건인 거예요. 볼 때마다 그거를 따로따로 이해하게 되니까.
자, 링크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링크라는 태그가 있어요. CSS를 읽어올 때는 링크라는 태그를 써야 돼요. 그리고 href. 우리가 만든 파일이 뭐였어요? 스타일.css죠. 스타일.css를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줍니다. 자, 저런 거는 다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검색하세요. 예,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rel. 그리고 여기다가 쓰면 돼.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 사이트 가서 저는 이거 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얼마나 솔직해요.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옛날에 했던 코드가 이렇게 막 줄줄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상하게 이게 안 헤어져요, 저도.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예? 제가 뭐한 거지 아시겠죠? 어느 사이트가나 있어요, 얘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style.css로 바꾸고 뒤에 있는 속성도 그냥 약속이니까 똑같이 씁니다. 핑!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리로드. 어때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깨졌죠? 예. 그 레이아웃이 안 깨졌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런 이유는, 자, 여기 F12를 눌러서 여기서 잘 될까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트워크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면 이 탭이 하는 역할은 뭐냐? 현재 우리가 연이 문서가 얘예요. css.html.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tyle.css는 뭐겠어요? 그쵸. 여기 있는 이 문서가 안에 CSS를 로드하는 태그인 링크 태그가 있었죠. 그 링크 태그를 브라우저가 얘를 만나면 이걸 보고, 아, style.css 파일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style.css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요. 다운로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을 style.css 파일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이 네트워크 탭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이 사이트를 네트워크로 열어보면 어때요? 총 61개, 65개의 리퀘스트가 있어요. 밑에서 적혀 있네요. 저 웹페이지 하나가 열리는데 65개의 파일이 읽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 예,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 하다 보면 규모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간단해 보여도 안 간단하죠?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css.html만 바꾸면 안 되죠. 뭘 바꿔야 되겠어요? 얘를 컷해서, 아니, 카피해서 html에도 적용해야겠죠.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막 전환을 빨리 해서 눈이 막 아플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파일, html.html, css.css, 아니지, css.html. 이두 개의 파일이 서로 동일한 CSS 파일을 로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겠어요? 함수의 장점과 정확하게 동일한 장점이 생깁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가독성이 높아지고,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그쵸?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캐시라는 걸 해요. 캐시가 뭐예요? 네, 아주 많이 하시네요. 저쪽을 보면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자, 캐시는 돈이에요, 돈이 아니라 캐시는 스펠링이 달라요. 그거는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저장하다. 뭘 저장하냐? 한번 다운로드 받은 CSS 파일 같은 것들은 웹브라우저가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음에 읽지 않으려고. 그럼 어떤 장점이 생겨요? 그쵸? 요청할 때마다 걔를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조크 외부 좋은 거예요. 서버도 좋고 클라이언트도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서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캐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용될 개념이에요. 캐시.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커닝 페이퍼 가지고 가는 것도 일종의 캐시죠. 예. 생각하지 않고 저장해 놓은 걸 사용한다. 훨씬 빠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여기 있는 style.css 파일을 바꾸면 뭐 h1 부분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준다. 얘는 레드로 하겠다.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토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은 CSS인데 HTML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CSS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는 왜 다를까요? 그렇죠. 자, 금지. 이 우리 클래스의 수준을 좀 잘못 제가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너무 좋아요. 농담한 거예요, 지금 한 거는. 또 토응도 해주셔야 또 제가 재밌으니까. 고맙습니다. 자, 얘는 클래스가 블랙이 없어서 그래요. 얘도 블랙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어때요? 완전 좋죠? 만약에 여러분이 관리하는 웹페이지가 100개라고 하면 이런 기능이 없으면 정말 아마 직업을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예, 직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없다면 100개 이상의 페이지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행복도가 크게 나빠질 리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옆에 있는 건, 옆에 있는 애는 이걸 알아요. 근데 나는 이걸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가 이 기능을 모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인류는 아는데 나는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슬프네요, 슬퍼 갑자기. 수업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문명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 경쟁을 되게 싫어하는데 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남이 뛰는데 내가 어떻게 안 뛰어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거는 CSS에서의 재활용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모듈화 기능을 써본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도 그게 될까요? 되죠. 되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제가 진짜 여러분 얘기했죠?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괴로워도. 예. 옆에 있는 친구는 아는데 나는 모르면 얼마나 힘든지 보셨죠?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코드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 너무 길어요. 그쵸? 너무 길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안 긴가요? 저 개발 10년 했는데 저도 긴데 여기 오늘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막 눈이 팽팽 돌 겁니다. 심지어 제 한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쟤를 별도로 모아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로 빼는 건 일단 뒤에. 그 전에 먼저 할 거는 펑션, 함수를 쓰는 거죠. 예. 저분이 막 대답한다고 여러분들 막 실망하지 마세요. 출발이 다릅니다. 예, 이미 프로그래밍을 하다 오신 분이 있고 이미 그 필드에서 다른 분야에서 아주 성숙한 개발자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저거 대답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다 출발이 달라요.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네.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함수를 쓸 건데 뭘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change skin 이렇게. 그리고 입력값으로 화이트, 블랙을 주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얘는 블랙. 그죠? 그리고 위에다가 뭐 헤드에다가 넣어도 되고 바디에 넣어도 되는데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일단은 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클ipboard 안에 copy and paste한 코드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다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얘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정의해야 되는 함수의 이름이 뭐예요? change skin입니다. change skin. 자, 함수가 시작된다라는 뜻에서 function 시작. change skin. 그리고 이렇게 기본 틀만 일단 잡아놓고 디테일한 것들은 차근차근 추가하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의한 함수는 입력값이 없어요. 입력값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change skin 뒤에 변수를 만들면 되는데 변수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컬러? 컬러 괜찮네요. 컬러. 그러면 이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렵죠. 나중에 다시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내가 저거 이해 못하는데 불안해하면 머리가 굳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예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컬러 그리고 change sk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대체하는데 얘는 입력값을 뭐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아무것도 안줄 수도 있어요. 화이트. 화이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또 정의 안 했으니까 화이트로 하면 조금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큰 따옴,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연속으로 주면 좀 싱겁긴 하지만 빈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빈 문자열. 자, 한번 해볼까요? 힘들죠? 보고 있기. 자, 블랙 앤 화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약에 뭐 백그라운드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뭐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 추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함수를 잘 만들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코드를 쭉 짜다 보면은 코드가 막 길어지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코드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아, 함수를 만들 때가 됐구나 라는 사고가 자연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얘가 함수로 할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얘를 함수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코드를 고쳐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숙련되다 보면 처음부터 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함수를 잘 만들긴 힘듭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때요? css.html은 change skin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html.html은 아직 적용이 안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이 적용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되나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버튼 부분을 카피해서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아예 없었네요. 아티클 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HTML 파일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HTML 파일 두개 똑같이 만들어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짜증이 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우리 선대 엔지니어들이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PHP, Perl, 파이썬의 그 장고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HTML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걔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대충 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제가 아니라 다른 분한테 배워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취지를 모르면 그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취지를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또 별도의 파일로 빼서 재활용성을 높여서 이 코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파일을 만듭니다. New 파일. 그리고 파일명은 script.js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JS는 보통 자바스크립트의 확장자명을 JS를 씁니다. 앞에 있는 스크립트는 제가 마음대로 정한 이름이에요. 자, 엔터. 그리고 제가 카피한 코드를 붙여넣기. 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카피해야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 코드 필요 없죠? 이 코드는 바깥쪽으로 빼냈으니까 얘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에 SIC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속성의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script.js라고 적어주면 아까랑 똑같이 웹브라우저가 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SIC 속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SIC가 있어요? 있네. 그럼 script.js 파일이 필요하구나. 그럼 JS 파일을 은밀하게 읽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요 안쪽에다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는 겁니다. 치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html.html 파일에다가도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html.html 파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여기 있는 html을 눌러도 똑같이 동작하고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혹시? 이럴 때는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script 3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 없대네요. 아까 제가 했었던 게 CSS고, CSS에서는 얘가 잘 동작하는데, HTML에서는 지금 잘 동작을 안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클래스 네임이 null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에러가 뜨고 있어요. 맞아요. ID를 타겟을 줘야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HTML 코드를 따로따로 제어하니까 짜증나죠? 지금 보셨죠? 제가 난처한 상황. 이렇게 조그만 코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까 보셨던 60개의 파일을 로드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술적 도약들이 없었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런 거못 만들어요, 사람은. 예. 신은 만들죠, 신은. 자, 이제는 얘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 일종의 모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바깥쪽으로 빼서 재활용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걸 모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도 합니다. 라이브러리. 자,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이거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은 뭐죠?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정보. 우리가 도서관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를 잘 분류하는 겁니다. 잘 분류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쓰레기예요. 예,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되니까, 도서관.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정보를, 재활용 가능한 로직들을 잘 정리해 놔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체인지 스킨이라는 거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작은 라이브러리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쟤는 라이브러리로서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또는 제가 저거를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여러분이 저거 다운받아가지고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러리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왜 그러냐? 우리는 절대 혼자 개발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또 인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와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6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만든 파일은 아니면 제 친구들이 같이 만든 파일은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파일들은 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걸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무나만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가 라이브러리 얘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유는 jQuery를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jQuery가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jQuery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jQuery.com으로 치고 들어가 보세요. jQuery.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운로드 jQuery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핑. 됐죠? 자,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script.js 파일 같이 적당한 곳에다 넣고서 걔를 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좀 귀찮잖아요. 그냥 얘네가 제공하는 URL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CDN이라는 게 있거든요.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는 건데 요거는 얘네 사이트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귀찮게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는 거 결국에 나중에 우리 서버에다 올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버에다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누구 돈? 우리 돈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트래픽 다 돈이에요. 예. 그러면 얘들이 해주는 건 뭐예요? 자기네 라이브러리를 자기네 서버에서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돈이 들겠어요? 이분들 돈이 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건 멀리 있을수록 속도가 느려요. 멀리 있을수록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가 느려서가 아니라 전기는 거의 빛이랑 가까워요, 속도가. 그게 아니라 중간에 경유지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접속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서버에 접속하면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면 느려요. 근데 이런 CDN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다가 그걸 뿌려놓고 접속한 사람이 가장 빠를 만한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그걸 제공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데가 어딨어요? 진짜 이 개발자들의 문화는, 제 개발자들은 미래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래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죠, 개발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 CDN을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 같은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예. 막 아웅다웅 하면서 아더 CDN이라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있죠. 차이가 각자 속도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구글 같은 회사는 빨리 망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더 신뢰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회사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개발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뭔가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제품들,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들이 자기 자신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API라는 걸 제공을 해요. 그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그 API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의 사용자가 얼마나 많느냐, 라는 게 기본 가치였어요, 지금까지는. 다시 말해서,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UI의 사용자가 얼마나 많으냐. 유저 인터페이스에. 근데 오늘날은 또 다른 가치가 생기는 건 뭐예요? 그 회사가 만든 제품에 그 회사가 제공하는 API를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사용해서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 라는 것이 그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열풍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볼수 있는 거죠. 자, 좀 얘기가 샛길로 샜는데 아무튼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 위쪽에 있는 이 코드 한 줄만 카피해서 한줄 카피해서 여기다가 딱 붙여넣기를 합니다. html.html에다가 저는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핑.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jQuery의 소스 코드도 로드가 되는 거예요. jQuery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로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src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합니다. 그리고 얘를 붙여넣기 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어때요? 겁나 길죠? 이거 미니파이라고 해서 줄 바꿈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거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코드인지 여러분들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근데 이 코드가 다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 각각의 수많은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짝 먹은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jQuery입니다. 예. 그러면 jQuery라는 거를 우리가 써보는 걸 통해서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를 좀 체감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좋은 도구,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도구는 라이브러리예요.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은 제 수업이나 또는 요즘에 그 웹학교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또 저처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보셔도 jQuery에 대해서 되게 풍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수업을 만든 지가 오래돼서 약간 수업이 좀 오래돼 있습니다. jQuery. 저도 업데이트를 할 건데 뭐 그 수업도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했죠, 제가? jQuery 이제 써보는 거죠. 자, jQuery를 써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거 있죠? 그 script.js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 저기 change skin이라고 하는 저거 있죠? 저 코드를 제가 jQuery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function change skin jq라고 할게요. 그럼 똑같아요, 나머지는. 핑. 네. 자, 달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게 뭘까요? 함수입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샵 타겟이라고 써요. 샵이 뭘까요? 아이디를 의미해요.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아, add 클래스. 이렇게 한줄 쓰는 거예요. add class. add class. 잠깐만요. 지금 제가 명령이 좀 헷갈리는데.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jQuery 홈페이지에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API라는 게 뭐냐? 제가 API 설명 드렸나요? 좀안 들었어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설명 안 드렸어요?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UI는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UI. 그죠? UI 얘기했었죠? 자, 이거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alert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경고창이 뜨죠? 그쵸? 확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버튼, 여기 있는 이 경고창,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UI라고 했습니다. UI.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예요. 즉, 유저는 여기 있는 이 경고창과 같은 걸 클릭하는 걸 통해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창을 실행시킨 게 누구예요? 뭐 유저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alert이라는 걸 우리가 코드로 짜서 컴퓨터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저 경고창을 띄운 거죠. 자, 그 맥락에서 이 alert이라고 하는 경고창을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만들지 않기도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자, 아무튼 여쭤볼게요. 이 경고창 우리가 만든 건가요?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여기 표시된 거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경고창이 뜬 거는 우리가 alert이라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경고창에 있는 이 확인 버튼, 또는 경고창을 띄울 때띵 하는 소리, 또는 경고창이 화면 중간에 정렬되는 거, 이런 거이 코드 안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그런 점에서 이 경고창은 우리가 만들지 않기도 했고, 우리가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고창 자체는 누가 만든 걸까요? 웹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들어 놓고 어디다 감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제공했냐? 야, alert이라고 쓰면 내가 숨겨 놓은 이거를 실행시킬게 라고 설명서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설명서대로 alert이라는 걸 써서 경고창을 띄우게 되는, 우리는 사용자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이 경고창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산자인데, 저 경고창을 띄우면서 alert이라는 명령을 쓰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용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생산자는 누구겠어요? 브라우저 개발자인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 개발자는 이거 혼자서 다 만들 것 같아요? 요 브라우저 안에 있는
자, 이 경고창 있죠? 이 경고창에 있는 이 버튼이나 요 X, 아, 왜? 크롬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지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면, 아, 진짜 짜증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다면, 저기 있는 저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다 똑같아요. 왜 똑같겠어요? 개발자가 거의 다 만들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아니,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거를 브라우저 개발자는, 아, 위에서, 위층에서 얼럿이라고 나한테 소리 지르면, 나는 여기 밑에 층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층에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여기 확인 버튼 하나요. 그리고 여기 그 대화 상자 하나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여기다 갖다 놓고, 뭐 이거 이렇게 밑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브라우저 개발자도 운영체제 개발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웹 개발자인 우리가 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경고창을 실행시키는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PI라고 하는 거예요. API에서 A는 뭐냐? Application, P는 Programming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Application을 만들기 위한 행위, 이가 프로그래밍이죠. 그 프로그래밍을 할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가 API인 거예요. 그리고 그 API를 제공하는 게 누구예요? 플랫폼인 거죠. 이 맥락에서 플랫폼은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플랫폼은 운영체제인 거예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플랫폼은 뭐 복잡해지겠죠. 예. 거기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API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제가 아까 많은 기업들이 API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프로그래머블한 시스템으로 막 만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런 API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언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 이제 API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이 말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저건 뭐냐면 사용 설명서라고 볼수 있어요. 저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change skin 같은 함수들을 쭉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함수들을. 그러면 그 우리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고, 당신이 이 함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고 소상하게 적혀 있는 이 매뉴얼이 API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있네요. 클래스에 대한 속성을 제어하는 것 관련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dd 클래스라는 게 있고, has 클래스라는 게 있고, remove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클래스의 값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add 클래스로 블랙이라고 하는 값을 클래스 값으로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름을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아닐까? 그러면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보냐? 이렇게 영어가 많은데 영어를 다 읽으려면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대충 보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면서 제일 좋은 건 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 그렇게 하면서 대충 얘가 내가 찾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맞는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대부분의 경우 영어 읽는 것까지 안 나갑니다. 이렇게 통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통법이 중요한데 통법의 그늘은 뭔지 아세요? 영어가 안 늘어요. 영어가 안 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영어를 어학연수원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영어를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 영어 때문에 괴로워해요. 예. 그때 서툰 영어를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만들고 있어서. 아마 1년 뒤면 제대로 돼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요걸 참조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add 클래스에서 color를 하게 되면, 제가 change skin jq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면,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하는 건 뭐냐면,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add 클래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는 jq, 요 밑에도
JQ 함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예제가 아주 썩 마음에 드진 않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취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미 블랙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블랙을 하면 잠깐만요. 여기서 자, 타겟, 타겟 애드 클래스. 아, 이 위에 이 부분인가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제가 현재 이 HTML 문서를 서버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니까 얘가 지금 제 로컬 컴퓨터에서 jQuery를 다운로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jQuery를 사용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사실 크게 효용이 드러나지 않는 코드라 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것만 봐도 약간의 효용은 나타나니까 그거에 집중을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는 코드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디 값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했나요? document.getElementById 길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밑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jQuery에. 그리고 그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의 입력 값으로 샵 타겟을 주게 되면 이거 CSS의 선택자잖아요. CSS의 선택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줘요. jQuery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add 클래스를 하게 되면 그 선택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에다가 어떠한 뭐죠? 이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jQuery를 이용해서 코드를 사용을 하면 어떤 효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우리 코드 바깥쪽으로 나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용적일 수도 있는 예제예요. 이거는. 자, 해볼게요. 만약 여기 있는 요 사이트에 여기 옆에 리스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우리가 쭉 가져와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얘를 키고, 그리고 현재 이 사이트는 jQuery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콘솔창에서 jQuery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이트가 jQuery를 쓰지 않는다면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자 도구 같은 거 이용해서 강제로 jQuery를 HTML 코드를 고쳐갖고서 쓰면 됩니다. 서버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 안 가도 무시하세요. 이해 안 가면. 자, 여기 있는 요 태그,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에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아이디 값이 토픽 리스트 트리라는 아이디 값을 갖고 있어요, 이 사이트가. 완전 친절하네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jQuery는 약속입니다. 언제나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값으로 아이디 값이 뭐였어요? 토핑 리스트 트리네요, 그죠?
근데 아이디 값이죠? 그러니까 샵으로 시작해서 토픽, 리스트, 트리 이렇게 하면 저 엘리먼트를 딱 가져올 수 있어요. 길게 document.getElementById 뭐 이런 거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li를 붙이면 이거는 CSS 선택자에서 어떤 명령이냐면 id 값이 topic underbar list인 태그의 하위 태그 중에 li란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를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가져왔죠? 자, 이거 가져와요. 가져오고 이 각각의 태그들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div가 있고 그 밑에 a 태그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띄우고 a를 하면 a 태그를 싹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랄까요? 텍스트 텍스트의 값을 아 이거 완전 실용성이 없는데 지금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쓸데는 없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다 20으로 바뀌었죠. 뭐 제가 뭐제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저 사이트의 주인이 아니래도 어차피 해킹은 아닙니다. 그냥 내 화면에 표현되고 있는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페이지의 정보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사용하던 사이트가 되게 오래된 사이트라서 그 솔루션이 좀 보안 문제도 있고 회사도 망하고 해서 다른 회사로 서버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몇천 명이 아니라 뭐 몇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한명한명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이트에서는 그거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몇만 명 되는 회원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친한 사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jQuer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화면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면에 나온 리스트를 쭉 자바스크립트로 반복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읽어서 걔를 텍스트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서로 만드냐면 그 뭐죠? 엑셀 파일의 형식은 이렇게 그 하나의 컬럼이 콤마로 구분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카피앤페이스트해서 메모장에 붙이고 그걸 저장하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엑셀 파일부터는 그 새로운 업체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만 명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일일이 해보면 여러분 10만까지 써본 적 있어요? 10만 세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10만 큰 숫자예요. 10만 명 정도 되는 회원 정보를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갖고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jQuery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더 많았으면 jQuery의 좀 파워풀한 면들을 제가 좀 부각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 생활 코딩 쪽에 jQuery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jQuery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 수업의 취지는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나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좋은 도구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라는 좋은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쵸? 찾다 보면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도 하죠. 무서운 일이죠. 자, 고생하셨고요. 자, 제가 사실 그 클라이언트 쪽이랑 서버 쪽이랑 같이 쭉 했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좀 녹화하는 거에 좀 실패해가지고 아마 제가 다음에 수업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수업을 한번 더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버 쪽 수업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제가 다음 수업이 서버 쪽 수업이 아니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또뭐더 이상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쪽지 같은 거 보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메일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늦거나 뭐 답변을 못 드리면 제가 모르는 거예요. 문자 서비스가 많이 낫겠네요. 예? 문자 서비스랑. 저한테 문자가 오도록 한다고요? 하루에 100통씩. 저의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실시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